노화가 피부 탄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나이의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피부 탄력이 계속 떨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얼굴이 자꾸 밑으로 처지고. 제가 30대 초반에 모유수유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피부가 많이 칙칙해졌어요.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각질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 네, 역시 20대는 좀 다르네요. 피부에 모공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는 며칠 밤을 새도 아마 저 피부일 거예요. 최근에도 사실 트러블이 조금씩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하루 푹 자고 나면은 좀 말끔하게 사라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참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20대 피부 부럽습니다. 피부 자신감이 넘치는 20대부터 주름 고민이 심각한 60대까지 실제 피부 탄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 저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네요. 먼저 부드러운 고무공을 활용해서 피부 탄력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호호호, 줄에 매달려 있는 공을 얼굴에 튕기네요. 60대의 경우 공을 튕겨내는 각도가 생각보다 작고 40대는 60대보다 튕겨내는 각도가 조금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20대는 60대보다 약 6배 가까이 큰 것을 확인. 아, 튕겨나가는 각도가 클수록 좋은 건가 보죠? 아무래도 피부 탄력이 좋으면 공이 더 멀리 튕겨나가니까 각도가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복원력 테스트입니다. 저건 빨래할 때 쓰는 빨래판인 것 같은데. 예, 저게 왜 등장했죠? 이야, 얼굴에 베개 자국 얘기 제가 했는데 빨래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초 후, 얼굴에 생긴 자국은 과연 얼마 만에 사라질까요? 같은 힘을 가해도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자국이 더 깊게 생기고 자국이 없어지는 속도도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눌린 자국이 30초 만에 사라진 20대와 달리 40대는 약 30분이 걸렸고요. 탄력이 떨어진 60대는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60대 참가자분 결과를 보니까 참 제가 다 속상합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아우, 저도 젊었을 때는 피부 탱탱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피부가 처지고 탄력도 없고. 너도 내 나이 먹어봐봐. 내 마음 알 거야. 나 오늘 이러고 집에 못 갈 것 같아. 하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주름이 더 생길 것 같아. 네, 사라지지 않는 빨래판 자국을 보니까 제가 참 급우울해집니다. 살이 쪘을 경우에는 뭐 옷이라도 있으니까 가리기라도 할 수 있는데 주름을 가려보겠다고 화장품을 발랐다. 근데 오히려 이게 주름 사이에 뭐 화장품이 끼어서 더 늙어 보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의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모든 기능이 퇴화하는데요. 40세에서 65세 사이 여성들에게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우울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1순위 답변이 거울을 볼 때라고 합니다. 네. 또 나라별로 피부 민감성을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피부가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한국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부가 예민한 만큼 노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뱃살에는 인격, 그리고 주름에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는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그건 이 젊은이가 물어볼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예, 선생님, 정말 나이 드는 속도를 늦추고 싶습니다. 네, 피부 탄력의 비밀을 알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게 가능합니다. 네. 먼저 주름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적혀있는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름을 유발하는 거요? 주름을 유발하는 거.
주름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전 너무나 뭐 많아서 지금 막 복잡해지는데, 예, 하이튼 그럼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에 해당되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자, 이게 뭡니까? 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름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비타민 D의 합성과 살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름과 기미 등의 색소 침착을 만들고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네.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남성은 28년간 트럭 운전기사로 일한 분인데요. 네. 양쪽 얼굴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네, 그러네요. 왼쪽 유리창으로 들어온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왼쪽 얼굴에만 광노화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양쪽 얼굴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데요. 뭐 저도 한땐 그랬습니다. 좀 바르는 게 귀찮고 이 자외선 차단제 어떤 건 좀 약간 끈적이는 것도 있어서 안 바를 때도 많았는데 요즘에 좀 신경 써 바르는 편이거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빠밤 이거 뭐 종이가 나옵니다. 음식 전단지입니다. 이게 예. 왜죠? 주름을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 제 예전에 TV 광고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저는 그때 지금까지 좋다는 거는 네. 피부에 진짜 다 양보했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였네요. 예, 피부 관리에 시간과 돈, 노력을 쏟아부어도 뭐 치킨, 햄버거, 탄산음료 이런 거 먹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최종 당화산물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는 피부 염증은 물론 극단적인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합니다. 그럼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죽어라 굶어가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급격하게 늙어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다 보면 몸은 그중질인데 얼굴은 총론처럼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몇 명 봤던 것 같아요. 네. 운동은 했는데 몸만 젊어지고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얼굴은 중년이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 얼굴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베타 수용체가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 살이 가장 먼저 빠지게 되는데요.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몸속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피부 지방과 수분, 단백질, 진피층의 콜라겐 등이 동시에 빠지면서 피부 탄력이 줄고 주름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를 위해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아주 피부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통통하게. 네. 자,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 것까지 신경을 우리가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주름의 원인 무엇인지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어휴, 뭐가 묵직한 게 잡힙니다. 오호, 이 장난감 자동차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또 주름을 유발합니까?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중금속이 존재하는데요. 담배와 가스레인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등 각종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체내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전신 세포 기능을 저하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건강한 피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면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